한국의 FBI 광역수사대와 기업형 국제소매치기 조직 간의 한판 대결을 다룰 범죄 액션 대작 무방비 도시. 김명민, 손예진 두 배우의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터 촬영 현장 속으로 고고 씽! 포스터 촬영을 위해 이전호 사진작가와 촬영 컨셉을 의논하는 김명민 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이렇게 배진을 오늘 컨셉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던 이전호 사진작가. 하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고 예, 일단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아우, 머리 아파. 바로 그때 과감한 의사를 입고 나타난 손예진 씨. 어머, 정말 그 손예진 씨가 맞나요?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두 사람에게 그야말로 강렬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두 배우의 이유 있는 변신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그동안 바르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김명민 씨. 이번 영화에서는 천부적인 형사로 변신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거친 모습을 마음껏 발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터프했나요? 문짝 부서지겠네. 그렇다면 손예진 씨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까요? 어? 급하시길. 차 한잔하고 가세요. 대사 좋고 느낌 좋고 카트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 문 옳지 않아. 비밀스럽고 묘한 매력을 풍기는 그녀. 기업형 소매치기 조직을 이끄는 보스로 등장해 남성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선보인다고 하니 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이곳은 다시 포스터 촬영 현장. 두 사람 사이에선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서서히 감정 몰입을 하던 손예진 씨.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감정 몰입. 손예진 씨, 저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뒤에 청원도 있었잖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유, 손예진 씨 농담도 잘하셔. 웰메이드 범죄 액션 대작 무방비 도시. 12월이면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